고모신 오영수 보리밭이랑에 모이를 줍는 낫다 구름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도 올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귀한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이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철수 내외와 같이 가난병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가 그날그날의 날품파리이다. 밤이면 모여들고 날이 새면 일터로 나가기가 바빴다. 다만 어린아이들만이 마을 앞 양지바른 담밑에 모여 윤선이 오고 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윤선도 보이지 않는 날은 무료에 지쳐버린다. 그러나 이 단조로운 마을, 무료한 아이들에게도 단 하나의 즐거움은 있었다. 이것은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옷장수였다. 내려다 보이는 아랫마을을 거쳐 보리밭 사이길로 이 마을을 향해 올라오는 옷장수는 가위를 재깍거리면서 자 옷이야 옷맛 좋고 빛 좋은 울릉 호박 엿 처녀가 먹으면 시집을 가고 총각이 먹으면 장가를 들고 언제나 귀 익은 탈영 이것만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즐겁고 또 신이 나는 넋두리였다. 엿장수가 마을 앞까지 채 오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길목에 쭉 모여서서 개선장군이나 맞이하듯 기다리고 섰다. 그러면 엿장수는 더 한층 가위 소리를 째깍거리고 길목 돌 위에다 여판을턱 내려놓고는 자 어떠냐 하는 듯이 맛보기를 주면 아이들은 서로 다투어 담을 치고 들여다본다. 그러나 막상 엿을 사먹는 아이는 좀채 보이지 않고 혹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가지고 와서 바꿔먹는 아이가 없지는 않으나 그것도 매일같이 있을리는 없다. 아이들이 사먹지는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좋았다. 그 뽀얗게 밀가루를 쓴 엿가락이 가지런히 누워있는 엿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양이면 저절로 입에 군침이 괴고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 엿장수의 존재란 커다란 매력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엿장수였을는지도 모른다. 철수가 막 저녁 밥상을 받자 그보다 먼저 저녁을 먹은 6살짜리 영이와 4살짜리 윤이놈이 상머리에 와앉는다. 영이놈이 시무룩한 상을 하고 누가 묻기나 한 듯이 어머니왜 가갔어 한다. 즉 저희들을 안 데리고 갔다는 불평인 눈치다. 이런때 저희들을 동정하는 눈치를 보이기만 하면 투정을 부리는 줄 알기 때문에 철수는 시치미를 딱대고흠 했을 뿐 더는 대꾸를 안았다. 윤희는 밥술을 오르내리는 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영희는 제 말한 것이 아무 반응이 없어 개면쩍어 앉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앉은 걸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앉으면서 아버지? 하고는 채 대답도 듣기 전에, 아지마가 오늘 윤희 때리고 날 꼬집고 했어. 한다. 철수는 밥을 씹다 말고, 응, 정말? 그래. 하고는 팔을 걷어 보이나 꼬집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놈도 밑이 빠진 바지를 젖히고 볼기짝을 가리키면서, 에게, 에게 때려. 하는 것을 보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의외의 일이었다. 그것은 식모아이 분수로서 함부로 애들을 때리고 꼬집었든가 하는 무슨 명분을 가려서가 아니라 남이가 이 집에 온 이후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애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또 했다거나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남이가 저희들 말과 같이 때리고 꼬집기까지 했을 때는 이만 저만한 일 때문이 아니리라. 그래, 왜 아지마가 때리고 꼬집더냐? 응? 한 놈도 대답이 없다. 철수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이를 불렀다. 남이 역시 대답이 없다. 대답은 없으나 마룻게로 걸어오는 발소리는 들린다. 부엌에서 할 대답을 방문을 열고서야. 예. 하는 남이의 태도도 역시 여느 때와는 다르다. 철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왜 윤희를 때리고 영희를 꼬집었냐? 아니 때리고 꼬집은 것을 나무람이 아니라 애들이 무슨 저지레를 했느냐 말이다. 그제서야 남이는 견눈으로 영희와 윤희를 한번 흘겨보고는 오늘 뒤 개울에 빨래를 간새 영희와 윤희가 제 고무신을 들여다 엿을 바꿔 먹었어요. 어이없는 소리다. 철수는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하고는 밥수를 걸쳐놓고 남의에게로 돌아앉으면서 아니 그래, 넌 빨래 갈때 신을 벗고 갔더냐? 아니요. 그럼 집에서 신는 헌신 말고요, 옥색 신을요. 철수는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응? 옥색 신이다. 예. 이 옥색 고무신으로 말하면 바로 작년 8월 대목이었다. 철수가 남이 들어 추석 치례로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남이는 옥색 바탕에 흰 테두리 한 고무신이 소원이라고 했다. 옷은 작년에 지어 둔 것이 있다는 말을 철수는 그의 아내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한껏 해야 크림이나 한통 사줄 생각으로 말한 것이 의외에도 옥색 고무신이라는 데는. 철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해준다고 한 이상 과하니 어쩌니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 일금 360원을 주고 사줬던 것이다. 남이는 무척 기뻐했고 그만큼 또그 신을 아꼈다. 제가 쓰는 괴짝 속에 감춰두고 특별한 출입 이를테면 명절날이나 또는 심부름 갈 때나 학교 운동회 때 출입이 아니면 좀채 신질 않았고 또한번 신기만 하면 귀엽고 비누로 씻고 닦고 했다. 그렇게 신어서 닳기보다 닦아서 닳는 것이 더했으리라. 그렇듯 골똘이도 아끼는 신이었으니 남이인들 여간 속이 상했기에 때리고 꼬집었을까. 그래 그신은 어디다 뒀길래? 마루 끝에 엎어둔걸요. 왜 마루 끝에 뒀니? 씻어서 말린다고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영희와 윤희를 돌아보니 영희놈은 맹꽁이처럼 부르켜가지고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윤희놈은 밥상을 노려만 보고 앉았다. 남희는 또 말을 계속했다. 지가 빨래를 해가지고 오니 골목에서 영희와 윤희가 엿을 먹고 있기에 웬여이자니까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달아나는데 이웃아이들 말이 옆집 순이가 헌 고무신 한 짝을 가져와서 엿을 바꿔먹는 것을 보고, 윤이가 집으로 들어가서 신한 짝을 들고 나와, 엿장수에게 팽개치다시피 하고 엿을 바꿔가지고 갔는데, 조금 뒤에 영이가 또한 짝을 마저 갖다 주고 엿을 바꿨대요. 남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이는 눈을 해뜩거리면서, 지가 와 그래. 와좀안 주노. 와! 하는 것은 윤이가 엿을 바꿔 나눠 먹지 않기에 저도 그랬다는 뜻이다. 이러는 동안 윤희는 밥상에 얹힌 계란부침을 먹어버렸다. 그래, 그 엿장수는 어느 놈인데? 매일 단골로 오는, 머리 덥수룩하고 젊은 총각놈 말이지? 음, 철수는 밥상을 내밀었다. 남이는 남이대로, 이놈의 엿장수 오기만 와봐라 하고 벼르면서 밥상을 내갔다. 영이놈도 슬며시 일어나서 윤희 옆에 가서 잘 작정을 한다. 부엌에서는 남이가 엿장수에 대한 안가품을 하는 셈인지, 소전에 바가지 닥뜨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철수는, 예, 남아, 신을 도로 찾아주든지, 아니면 새로 사주든지 할 테니, 바가지 너무 닥뜨리지 말고, 그릇 조심해라. 그러고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러나 세상이 도둑판이고 따라서 요즘 엿장수란 엿파는 빙자로 빈집을 노려 요강, 대야를 훔쳐가기가 예사고 심지어는 빨래까지 걷어가는 판인데 신으로 말하면 도둑질에 간 것도 아닌 이상 그놈을 잡고 힐란을 한댔자 쉽사리 찾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영희와 윤희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웃옷을 벗기고 베개를 베어주고 철수도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밖은 물기 먹은 초 열흘 달이 희부탄데 남이는 설거지를 마쳤는지 부엌은 조용하다. 어디서 아낙네들의 웃음 소리가 먼듯 가까운 듯 들려오고 밤은 간지럽게 깊어갔다. 남이가 세수대야에 걸레랑 헌 양말이랑 담아 옆에 끼고 막 대문 밖을 나서는데 여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여장수는 마을 중턱 보리밭 사이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남인은 대문설주에 몸을 붙이고 엿장수를 기다렸다. 엿장수는 마을 앞에 오자 한층 더 목청을 높여 자 떨어진 고무신이나 백철 부서진거나 삼배 속고 떨어진거나 째깍째깍 그러자 남인은 저놈의 엿장수 미쳤는가배?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렸고 마을 아이들은 어느새 엿장수를 둘러쌌다. 엿장수가 옆판을 길목에 내리자 남이는 가시처럼 꼭 찌르는 소리로, 보소! 여장수는 놀란 듯힐끝 한번 돌아보고는 담을 싼 아이들을 해치고 남이에게로 오는데, 남이는 입을 셀쭉 하면서 대뜸, 내 신, 내 놓소! 했다. 여장수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남이를 바라보다 말고 은근한 말투로, 신은 웬신요 하고는 상대편의 의심을 받을 만큼 희죽이 웃어 보이자 남이는 눈이 까칠해 가지고 잡아다면 누가 속을 줄 아는가배? 그러나 여장수는 수양보들 봄바람 맞듯 연신 희죽거리며 뭘요? 금음깨에 홍두깨도 분수가 있지. 남이는 발끈하고 신말이요 신을요 어제 우리 집 아이들을 꿰어간 옥색 고무신 말이요. 여장수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꾀 애기는 누가 하고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길 아래 위를 살핀 다음 낮은 소리로 "그 신이 당신 신이던교, 누구 신이든 내 봐요. 빨리. 여장수는 또 머리를 긁으면서 당신 신인 줄 알았으면야.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다며야." 하고 지나치게 고분거리는데 남인는 한결같이 앙사를 부린다. "내놔요, 빨리." 엿장수는 손짓으로 어르듯 달래듯 가만히 있어 도가에 가보고 신이 있으면냐 갖다 주고 말고 만일 신이 없으면 새 신이라도 사다 줄게요 염려 마소 하고는 남이의 발을 눈잼 하는데 이때 난데없이 국달란벌한 마리가 날아와 남이의 얼굴 주위를 잉잉 날아돈다 남이는 상을 찌푸리고 한 손을 내저 벌을 쫓고 목을 돌리고 하는데 벌은 갑자기 남이 저고리 앞서패부터 가슴패기로 기어오르고 있다. 이것을 조마조마 보고 있던 엿장수는 가, 가만? 하고는 한걸음에 뛰어들어 요놈의 벌이 하고 손바닥으로 벌을 딱 덮어 눌렀다.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순간이었다. 남이는 당황하면서도 귀 언저리를 불키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자 함께 엿장수 손아귀에는 벌이 쥐어졌다. 주인 벌은 고스란히 있을 리가 없다. 한번잉 소리를 내고는 그만 손바닥을 쏘아버렸다. 동시에 엿장수는 앗 하고 쥐었던 손을 펴불며 안감질을 하는 꼴이 남이는 어찌나 우스웠던지 그만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 하고 웃어버렸다. 엿장수는 반은 울상 반은 웃는상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의의 송곳니가 무척 예뻐 보였다. 남의는 엿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무색해서 눈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살을 쏘아버린 벌이 꼭무늬의 흰실 같은 것을 달고 거추장스럽게 기어가고 있다. 남의의 시선을 따라온 엿장수 눈이 이것을 보자 그만 억센 발로, 앵이, 앵이, 앵이! 하고, 망 깨다지듯 짓밟고 문질러 자취도 없이 해버리자. 남이는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엿장수는 무슨 발작이나 막 하고 난 사람처럼 맥이 없었다. 어깨와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남이가 들어간 문쪽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슬렁어슬렁 여한께로 돌아왔다. 여한가에는 아이들이 파리떼처럼 붙어있었다. 보아하니 윤희는 아랫배에 두 손을 붙여 도사리고 앉아 엿을 노리고 있고 영희는 서서 아이들과 어느 것이 굵으니 작으니 하며 태태거리고 있다. 엿은 애들이 그새 얼마나 손질을 했기에 가루가 벗겨지고 노르스름한 알몸이 드러난 것이 따끈한 봄볕에 쪼여 노그라질 대로 노그라졌다. 이런 엿은 누가 시험삼아 입에 넣어볼 양면 단맛보다는 먼저 짭짤한 맛이리라. 엿장수는 아이들과 옆판을 번갈아 보다 말고 무슨 생각에선지 엿을 몇 가락 움켜주고는 가위로 때려 부수어 둘러선 아이들에게 한 동강이씩 선심을 쓰는데 그 중에도 영희와 윤희는 제일 큰 것을 받았다. 엿장수는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엿판을 메고 연신 힐끗힐끗 철순의 집을 보아가며 다음 마을로 건너갔다. 그러나 해질 무렵에서 또다시 가위 소리가 들렸으나 엿장수는 엿판을 내리지 않았고 또 아이들도 채 모이기도 전에 아랫마을로 내려가 버렸다. 다음 날도 좋은 날씨였다. 먼 산은 선잠 깬 여인의 눈시울처럼 자꾸만 선이 희미해 오고 수양버들은 아지랑이가 간지러운 듯 한들거렸다. 보리 싹은 제법 파릇하고 남양 담 밑에는 민들레가 놀란 듯 활짝 피었다. 오늘따라 엿장수는 일찍 왔다. 엿장수가 오는 시간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작지 않은 사건이었다. 또 하나 의외의 일은 한 담배 참식이면 다음 마을로 가버리는 엿장수가 오늘은 제법 아이들과 시시덕거리고 놀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길목 타장마당에서 아이들과 뛴뛰기까지 하다가 점심때 가까이 해서야 다음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어제 모양으로 엿을 한 동강의씩 주지 않고 가는 것이 퍽이나 섭섭한 눈초리로 뒷골을 바라보았으나 보리쌀 삶을 즈음해서 엿장수는 또 왔고 해가 저서야 돌아갔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다. 다만 전날과 다른 것은 영희와 윤희에게 엿을 한 가락씩 쥐어주고 간 것이다. 동네 아이들은 영희와 윤희가 무척 부러웠다. 날씨는 한결같이 좋았다. 산기슭 잔디 언덕에는 쑥싹을 캐는 소녀들의 생 낡은 분홍치마가 애틋하게 정더워 보이고 개울가에는 냉이랑 독새랑 역귀랑 미나리랑 싹이 뾰족뾰족 돋아났다. 엿장수는 한결같이 왔고 와서는 갈 줄을 몰랐다. 어떤 날은 벙글벙글 웃었고 웃는 날은 애들에게 엿을 나눠주었으나 덩어리처럼 덤덤히 앉았다가 가는 날은 연맛을못 보았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엿장수가 오면 옆판보다 먼저 엿장수 눈치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다. 요즘은 그 덥수룩한 머리에다 기름칠갑을 해가지고는 억지로 빗어 넘기고 또 옥색 인조견 조끼도 입었다. 낯익은 동네 아낙들이 엿장수 요새 장가 갔는가배? 라고 할라치면. 여장수는 수줍게도 씩 웃으며 그 펑퍼짐한 얼굴을 모로 돌리곤 했다. 하루는 철수가 저녁을 딴 데서 치르고 늦게 돌아오는데 어떤 젊은 사내가 대문 틈으로 정신없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철수는 이놈이 바로 좀도둑이거니 하고 손가방으로 궁둥짝을 후려치며 웬 놈이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사나이는 그야말로 뱀이나 밟은 것처럼 기겁을 하고는 철수를 보자 이내 한 손을 머리로 올리고 꾸벅꾸벅 절만했다. 무엇을 훔치려고 노리는 거야? 아, 아니올시더. 예, 예, 저 대그의 강아지가, 예, 헤헤헤. <laughs> 강아지가 어쨌단 거야? 예, 저 아니올시다, 헤헤. <laughs> 연신 허리를 꾸벅거리며 비슬비슬 달아나 버렸다. 그놈, 미친놈이군. 했을 뿐, 그 사나이가 엿장수인 줄, 철수는 몰랐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고, 그런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안방문을 꼭꼭 걸어 닫았다. 어떤 사람은 철수네 집탑 밑에서 도둑놈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길목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개울 빨래터에서도 보았고, 동네 우물가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그러나 막상 도둑을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건만 마을에서는. 도둑 소문이 자자한 채 달도 바뀌고 재비올 무렵 어느 날 저녁역에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철수 내외가 남이 아버지를 맨 나중 만나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윤희가 나던 해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3년 동안 남이 아버지는 많이도 변했다. 머리는 검은털보다는 흰털이 훨씬 많았고 그 길숨한 얼굴은 유지를 비벼 놓은 것처럼 주름살이 잡혔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이 아버지는 "내가 달려온 것이 아님니다 하고는 담배를 잰다. 철수 내외는 암만해도 이 영감이 딸을 보러만 온 것이 아니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무슨 일인데요? 새삼스리. 그러나 남이 아버지는 안 그런 기요. 내가 나이 70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리고는 담배를 쭉쭉 소리를 내어 빨고 나서, 내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전 남이 말입니다. 저것을 내산 동안에 짝을 맞춰놔야 안 되겠는겨. 하고는 또 담배를 빨기 시작한다. 철수는, 그야 짝을 맞출 때가 되면 그래야죠. 한즉, 아니올시다. 지지배가 나이 18이면 관연했거든요. 우리 동네 말입니다. 나이 오래 스물 살 먹은 얌전한 신랑이 있는데, 모자 단둘이고요. 뱃내리고, 바다내리고, 입댈것 없지요. 철수는 듣다 못해. 그래서 영감은 거기다 남이를 시집 보내겠단 말씀이죠? 압류. 그러자 철수 아내가, 보이소. 나도 스물한 살때이 집에 시집으로 왔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더구나, 남이는 나이만 열여덟이지 원래 좀된 편이라 숙성한 애들의 열 대여섯밖에 는안 배는데 아니오씨도 부모 갖고 살림 있으면야한해두해 해 늦어도 까딱 없지요 암 까딱 없고 말고 그렇잖아도 스무 살은 안 넘길 작정을 하고 또 그리 준비도 하고 있어 스무 살이란 말에 남이 아버지는 그만 질색을 하면서. 어머이, 무슨 말인교, 당찬심 더. 하고는 낮까지 불키었다. 철수 아내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철수는 손짓으로 막고, 영감, 잘 알았소. 그만 건너와서 편히 쉬소. 하자, 그제서야 남의 아버지는 안심이 되는 듯 일어서며,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심 더. 안 그런교, 기왕 남의 권식 될 바야 하루라도 일찍 보내는기. 좋지 않겠는겨? 하고 또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건너갔다. 남유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눈시울이 약간 부은 것뿐이다. 이날 철수 내외는 둘다 결근을 했다. 철수 아내는 그동안 장만해 두었던 남유의 옷감을 꺼냈다. 그리 좋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저고리감이 네 벌. 치마감이 세벌. 그밖에 자기가 시집올 때 해온 무세곳 중에서 시속에 맞지 않고 색이 너무 난한 것을 추려 몇벌. 또 속옷 이것저것 해서 한 보퉁이는 조이되었다 아침을 치르고 나서 철수 내외는 남이를 불러 갈 채비를 하라고 이르고 그의 아내는 밀쳐둔 보퉁이를 해치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언제 입는 옷이고. 또 이것은 다시 고쳐 하고 하면서 일일이 일러주는데 남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직 설거지도 안 했는데 하고 일어선다. 내가 할 테니 그만두고 어서 머리 빗어라. 그리고 옷은 이걸 입고 벗어는 요전번에 신던 것 신고 그러나 남이는 물도 안 길었어요 하고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만둬라. 요새 물이 달려서 일찍 가야 해요. 그러자 건너방에서는 남이 아버지가 남아 준비 다 됐나? 차 시간 놓칠라. 속히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남이는 건너방 쪽을 흘겨보고 가고 싶거든 혼자 가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또 밖을 나가려는 것을 이번에는 철수가 불러들여 가보고 마땅쳤거든 다시 오더라도 가도록 해야지. 차 시간도 있고 하니 빨리 채비를 해라. 하고 타이르는데, 남이 아버지는 벌써 뜰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남이는 그제서야 낯을 씻고 제가 일상 쓰던 물건들을 챙겼다. 크림통과 가루분통이 하나씩, 그리고 한쪽 모가 떨어져 삼각이 된 거울이 한 개, 얼레빗과 참빗그 밖에 수본, 골무, 백앤모, 색 헝겁, 당색이 허드레옷 해서 그것도 한 보퉁이가 실하다. 분홍 치마에 흰 반회장 저고리를 입고 맑은 때가 무들랑 말락한 버선을 신은 남이는 딴 사람 같이 예뻐 보였다. 어지다 내세우더라도 얌전한 색식감이었다. 남이 아버지가 대문짝에 담뱃대를 딱딱 두드리면서 헝기침을 하는 것은 빨리 나오라는 재촉일 게다. 철수 아내는 이모저모 남이 몸매 피를 보아주고, 어서 가거라. 너 잔치할 때는 너 아저씨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꼭할 테니. 그러나 남이는 한마디 인삿말도 없이 영희와 윤희를 찾는다. 골목에 나가있던 영희와 윤희는 남이의 달라진 모양을 보고 눈이 둥글해져서 "아지마, 어디 가노?" 하고 묻는다. 남이는 대답도 않고 두 아이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들어가 영희와 윤희를 세운 채두 팔로 가도 안고 윤희 아줌마 가면 네 아빠 누가 줄고 하자 영희가 또 아줌마 어디 가노 하고 묻는다. 남이는 목맨 낮은 소리로 우리 집에 간다. 그러나 영희는 거짓말이다. 이거 너거집말이고 뭐고 하고 발까지 구르며 짜증을 낸다. 갑자기 윤희가 그 넓적한 입을 삐죽거리면서 억실억실한 눈에 눈물을 한빡 가둔다. 남희는 지그시 팔에 힘을 준다. 윤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남희의 자줏빛 옷걸음에 얼룩이 진다. 바로 이때다. 골목에서 엿장수 가위소리가 들려왔다. 남희는 재빨리 윤희를 업고 영희의 손목을 잡은 채 밖으로 나갔다. 남이 아버지는 벌써 저한치 철수와 하직을 하면서 내려가고, 엿장수는 막 철수네 집 앞에서 대문을 나서는 남이와 마주쳤다. 엿장수는 얼빠진 사람처럼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이의 눈에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남이는 윤희를 업은 채 허리를 굽히고 몸을 약간 돌려 치마자락을 걷고 빨간 콩주머니에서. 10원짜리 두 장을 꺼내 여장수를 주었다. 여장수는 그제서야 눈을 돌려 남이와 돈을 번갈아 보다 말고 신문지 조각에 엿을 네 대가락 싸서 아무 말도 없이 돈과 함께 내민다. 남이는 약간 망설이다가 역시 아무 말도 없이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는 영의를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왔다. 여장수는 멍하니 대문만 쳐다보고 있다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나서 옆판을 둘러매고는 혼잣말로 "꽃놀이를 가면 자천골짜기지, 그럼 한 걸음 앞서 울음 고개로 질러감 되겠지." 이렇게 중얼대면서 여장수는 빠른 걸음으로 단 모퉁이를 돌아 울음 고개로 향해 갔다. 남인은 그 여장수에게서 받은 엿을 영희에게 둘, 윤희에게 둘, 각각 손에 쥐어주고서도 한동아기를 잘라 입에 놓고는 손수건으로 윤희 눈물 자국과 영희 코밑을 닦아 주고서야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영희와 윤희는 연먹기에 여념이 없었다. 철수 안에는 보퉁이 한 개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남이에게 귀엣 말로 무엇을 일러주고 이래서 남이는 떠나간다. 다만 한가지 철수 내외에게 수수께끼는 마을 중턱에서 남이를 보내고 서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는데. 남이가 어이한 옥색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것이다. 더구나 한 번도 신지 않은 새것을 철수 내외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도로 물어본다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다. 보리밭 사이 조그만 언덕길로 옥색 고무신을 신은 남이는 갔다. 자천 골짜기로 꽃놀이를 가는 줄만 알았던 남이가 난데없는 영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여장수는 울음 고개 위에서 멀건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남이 자신이야 알 리도 없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은 어릴 적의 추억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동화 같은 어느 시골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장수 지금은 이런 직업이 없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람이죠. 고무신이나 집에서 안 쓰는 쇠조각 같은 것을 주고 엿으로 바꿔먹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어, 물론 그 이후엔 시대가 변하면서 엿 대신 뻥튀기 장수로 바뀌었죠. 암튼 이 엿장수가 남이에게 반해서 그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원내 아쉽게 헤어지게 되는 장면은 뭔가 좀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남이가 신고 가는 옥색 고무신을 철수 내외가 보면서 의아해 하죠. 지난번 옥색 고무신은 아이들이 엿 벗고 먹었고 다시 사다 주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남이가 신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음, 제 생각엔 아마도 엿장수와 남이 사이엔 소설 속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뭔가 썸싱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추측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옥색 고무신은 엿장수가 사다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면 사다 주었을 것 같아서요. <laughs> 그러면서 떠나가는 남이를 보며 엿장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곤 꽃놀이를 가면 자천 골짜기지 하는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애써 외면을 하는 그 장면에서 어쩌지 못하는 남자의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오영수 작가는 이런 향수 어리고 남녀의 이야기를 아사무사하게 잘 표현하는 작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즐겁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오영수 작가의 고무신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너의 여름은 어떠니? 김혜란 선배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2년 만이었다. 오늘은 일이 있다고 했다. 선배는 선배답지 않게 물었다. 몇 시에? 저녁때 고향에 가봐야 해요. 나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요. 선배는 아. 하고 어색하게 호응한 뒤 꿈을 대다 물었다. 그럼 오후는 어떠니? 서랍장을 뒤지다 내친 김에 옷 정리를 했다. 5월인데도 밖은 몹시 무더웠다. 책장 위 수납 상자를 내려 방바닥에 쏟았다. 집안 가득 지난해 먼지가 풀썩였다. 서랍 속의 것도 전부 꺼냈다. 겨울옷을 상자로 옮기고 여름옷을 채울 생각이었다. 옷의 크기는 제각각이었다. 체중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였다. 가장 말랐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는 15kg. 반년 전두 번째 직장을 관두고 몸이 급속도로 불었다. 한동안 방바닥에 엎드려 노트북만 들여다봤다. 군것질거리를 쌓아두고 인터넷을 하거나 미국 드라마를 보는 시기였다. 선배 역시 누군가로부터 내 소식을 전해듣고 연락한 듯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일 대낮에 그렇게 갑작스런 부탁을 하진 않았을 거다. 무거운 옷에 실증이 나있던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옷을 속았다 작년에는 정말 많은 옷을 샀다. 계절별로, 유행별로, 기분대로 그만한 경제력이 있었고 세삼 예쁘게 입는 즐거움을 발견해서였다. 옷 사면 사람 만나야 하고, 사람 만나면 술 마셔야 되고, 술 마시면 후회하게 되리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패턴조차 내가 사회적인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땐 내 몸이 마음에 들었다. 지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 건 고3 때밖에 없었다. 어느 날 썰지 않은 따뜻한 식빵을 껴안고 통째로 뜯어먹고 있던 내게 TV를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친 적이 있다. 그만 좀 쳐먹어라. 평소 대화가 드문 집안이라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점잖고 순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 전에도 후에도 아버지와 대화를 해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살면서 아버지가 내게 거의 유일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건넨 말은 그만 좀 처먹어라가 된 셈이다. 반면 엄마는 내가 무얼 먹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명절때면 친척들 앞에서 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도 안 마시고 떡부터 먹어요 라고 자랑하는 여자 내가 48kg이든 60kg이든 지금이 딱 좋다고 얘기하는 안낙 말이다. 그렇게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고 한 이불 속에서 시시덕거린다는 생각을 하면 겸연적지만 나는 부모님의 반응에 늘 덤덤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까지는 나도 내 살이 젖살인 줄 알았다. 여름옷은 기대만큼 예쁘지 않았다. 보자마자 흥분해서 산 것들인데 이상했다. 유행은 왜 금방 낡아버리는지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쭈글쭈글 함부로 쌓인 옷더미가 내 남노한 취향과 구매의 이력처럼 느껴져 울적했다. 지난해 내가 우쭐한 기분으로 걸치고 다닌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어쨌든 장례식에 입고 갈 옷을 골라야 했다. 바지와 스커트 사이에서 고민하다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A라인 치마를 택했다. 다행히 짙은색 블라우스가 있어 간절기 조문복장으로 나쁘지 않을 듯 했다. 검은색 옷이라면 사실 얼마든지 있었다. 선배는 나를 처음 야구장에 데려다 준 사람이었다. 홍대 인디밴드 문화가 뭔지 대학로 소극장의 서늘함이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알려준 사람. 어느 집단에나 있는 친절하고 인기 많은 사람 말이다. 나는 지금껏 선배처럼 이상적인 남자를 본 적이 없다. 존경도 하고, 말벗도 하고, 괜찮다면 잠도 같이 자고 싶은 사람. 혹 요사스러운 성적 취미가 있다 해도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이 좋아요. 라고 말하며 눈딱 감고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남자 말이다. 당시 나는 남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는데, 착하고 재미없는 사내와. 재밌지만 나쁜 사내가 전부라는 생각이었다. 세계가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닌 인간의 울퉁불퉁함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역시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땐 선배가 착하면서도 유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성처럼 느껴졌더랬다. 면면의 시원찮음과 별개로 내 또래 남자애들은 다 병신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조숙하다 자부하는 여대생의 오만도 한몫했다. 선배를 만난 건 신입생 환영회 때였다. 그때 나는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나쁜 공기, 너무 많은 상품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물론 교정의 초목과 잘 식은 봄밤 공기는 가슴을 떨리게 하기 충분했다. 지금도 나는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라는 장기 방어 물질에 사랑의 묘약이 섞여 있다고 믿는 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신학기의 그 많은 청춘이 그렇게 동시에 상기된 채 해롱될 수는 없는 일이다. 번식기의 젊음이 내뿜는 에너지는 은근하며 서툴렀고 노골적인 동시에 싱싱했다. 나는 스무 살을 새로운 도시에서 만든 게 좋았다. 철학과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 안색에도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나이엔 의당 그래야 하는 듯알수 없는 우울에 쌓여 있었고 내 우울이 마음에 들었으며 심지어는 누군가 그걸 알아차려 주길 바랐다. 환영식 날, 잔디밭에 모인 무리에서 슬쩍 빠져나온 것도 그 때문이었으리라. 내가 거기 없다는 걸 통해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픈 마음, 나는 모임에서 이탈한 주제에 집에도 안 기어 들어가고 인문대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스스로 응석을 부리며 뭔가 흉내내는 기분이 못마땅했지만 숨은 그림 찾아내듯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내 이마에 크고 시원한 동그라미를 그려주길 바랐다. 그런데 거기 어두운 인문학관 통로에 선배가 있었다. 복도 끝 구비진 곳에 길고 흐린 실루엣으로 화장실에 들른 건지, 사물함을 확인하러 온 건지는 몰랐다. 중요한 건 선배가 나를 알아봤다는 거다. 너 미영이지? 서미영. 예? 예. 나는 선배가 내 이름을 안다는 사실에 놀랐다. 동시에 슬며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뚱뚱해서 눈에 띄었나 싶고, 조금 전 진실 게임에서. 아주 지저분한 농담 하나를 실패하고 온 참이어서였다. 문산에서 왔다며 우리 아버지 고향이랑 같아서 기억했어. 아, 네. 왜 혼자 있니? 아, 저 그냥 뭐좀 생각하느라고요. 형편없는 핑계 때문인지 내가 눈을 심하게 깜빡해서 그랬는지 선배가 조그맣게 웃었다. 없어서 찾았어. 이따 보자. 나는 엉거주춤 목례한 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딱히 목적지는 없었지만 그래야 할것 같아서였다. 그는 잔디밭으로 향하다 몇 발짝 안가 돌아서며 한마디했다. 고개 좀 들고 다녀라 이 녀석아. 아마 그래서 했을 거다. 훗날 누군가 내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부재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것은. 정색하고 말하는 바람에 술자리를 썰렁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은, 그런 뒤 나조차도 어색해져 마구 마셔버렸던가. 흥이 올라 진실게임을 하자고 선동하는 과장님께, 저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이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게임이거든요? 라고 주정해 버린 밤, 그날도 아마 신입사원 환영이었을 거다. 하하하, <laughs> 서명씨, 왜 그래? 라는 대리님 말에 나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주인공처럼 대한민국 진실 다 족구하라 그래 라고 장렬하게 외치며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나름 대한민국 학교 다 족가라 그래 란 영화 대사를 응용한 거였다. 그러곤 투피스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잤다. 그후 나는 직장 생활 내내 진실 포비아, 게임 포비아라는 놀림을 받았다. 고개 좀 들고 다녀라,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친근한 표현인지 성을 지워버리려는 노력이었는지는 알수 없다. 선배는 곧잘 나를 녀석이라 불렀다. 그런 뒤 커다란 손바닥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 줄 때면 뭉클하니 아늑해져 까치발을 든채 더요, 더요, 라고 외치고 싶어지곤 했다. 어쨌든, 1분도 안 되는 시시한 순간이었지만 준이 선배는 그날 자기도 모르는 새 중요한 일을 하나 해내고 있었다. 내 머리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려 준 거였다. 약속 장소는 꽤 멀었다. 나프탈렌 냄새 밴 여름 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물 마른 밥에 통조림 참치를 얹어 먹은 후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지하철에선 벌써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외출 유리창 안으로 순한 연두색 풍경과 햇빛이 쏟아졌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유리벽을 뚫고 투명한 피톤치드 입자가 방울방울 스며오는 느낌이었다. 좋은 거구나, 이거. 좋았던 거구나, 요즘 공기. 숨을 내뱉자 허리에 바로 부담이 왔다. 아까부터 배에 힘을 주고 있던 터라 속이 더부룩했다. 스커트 호크가 뜯어질까 불안했다. 예전에도 소개팅 자리에서 쫄티를 입고 숨을 참다. 상대 앞에서 신트림을 한 적이 있었다. 오전에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내 근황을 설명하기 싫었고 예전보다 뚱뚱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선배는 내가 가장 말랐을 때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선배를 막 좋아할 무렵부터 살을 빼 입쌀 무렵에야 몸매가 잡혔다. 선배가 혹내 얼굴에서 나고자의 안색을 발견하면 어쩌나 조바심도 났다. 광합성을 하는 사람에게는 광합성의 빛이 전자파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전자파의 빛이 나체에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선배의 도와 달라 한 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폐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에. 오죽하면 내게 연락을 했을까 싶었다. 한편으론 선배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줘서 고맙고 기뻤다. 상가집엔 늦어도 상관없었다. 버스 터미널 근처에 병원이 있고 잠은 부모님 댁에서 잘 계획이라 막차만 놓치지 않으면 됐다. 어디쯤이니? 휴대전화 진동음에 놀라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가고 있어요. 1시 전에 도착할 듯해요. 로비에서 전화 줄래? 와줘서 고맙다. 멍하니 창 밖을 보다. 입속 단내를 걱정하며 가방에서 껌을 꺼내 씹었다. 선배도 알았을까? 내가 선배를 오래 바라봤었다는 걸. 동경했지만 좋아도 했었다는 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 어차피 선배에겐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들이 쌓은 시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여자인데도 분명 나보다 나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했다. 아무렴 선배가 고른 여자인데 그렇고 말고, 기분 같아선 그 여자까지 사랑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욕심이 없었다. 내게 준이라는 선배, 그리고 친구가 생겼다는데 감사했다. 살면서 진심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니까. 다만,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음습한 자취방에서 이따금 확인하는 선배의 문자가 참 반가웠던 기억은 난다. 한밤 중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조그만 불빛을 따라 내 마음도 빨갛게 깜빡거렸다는 것과 그 나이에만 쓸수 있는 순수하고 유치한 문장들에 내가 퍽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선배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쉽게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았고 범박하고 산뜻한 농담도 잘 해줬다.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으면서 위로하는 방법을 알았다랄까? 자연스럽게 나는 선배가 주도하는 시 모임에 들어갔다. 선배는 내 글이 좋다고 했다. 나는 내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가 불 때라고 준 돈으로 술 사먹고 꽁꽁 언 방에서 파카만 입고 자도 행복했다.왜냐하면 그날은 선배가 처음으로 내게 뭘 사달라고 한 날이었으니까.어느 때인가 자취방서 뒹굴거리다 제법 친해졌다고 느낀 선배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찬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어 얼어버린 청바지를 손빨래한 후 종일 낮잠을 잔 일요일이었다.수면 중에도 내팬는 육지로 나온 물고기처럼 가쁘게 펄떡이고 있었다. 불규칙한 생활과 매연, 음주로 몸이 약해진 탓이었다. 그 시절 나는 어딘가 아프고 피곤하면 무턱대고 긴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때는 김면증 환자처럼 이틀 내내 고라 떨어져 있기도 했다. 그날 역시 눈을 떴을 땐 이미 해가지고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선배가 선물해준 어떤 날을 카세트에 넣고 틀었다. 뒷면에 건전가요가 들어 있는 오래된 테이프였다. 방안 가득,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 잔잔하게 퍼졌다. 그러자 문득 선배에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선배, 나는 야구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 반응이 없어 심으로 개질 즈음, 늦은 답신이었다. 왜? 나는 휴대전화를 쥔채 방바닥에 엎드리며 방긋 웃었다. 그냥 야구장에 가서 큰 소리를 질러보고 싶어요. 곧이어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진동음이 들렸다. 너는 뭐 야구장이 소리 지르는 데인 줄 아니? 그럼 뭔데요? 한참 후 선배의 의젓한 대꾸. 야구장은 신전이야. 나는 아. 하고 감탄했다. 그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반하는 순간 심장에서 나는 효과음이었다. 그렇게 몇번 쓸데없는 문자를 주고받다. 우리는 야구장에 가자는 약속까지 해버렸다. 나는 엄마에게 또 책값을 속여 받은 후 발목까지 오는 하얀 원피스를 샀다.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치마였지만 그걸 자취방 벽에 걸어 놓고. 일주일 내내 쳐다봤던 기억이 난다. 선배가 혹 고백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내가 가진 가장 예쁜 빤스는 뭔가 헤아리기도 하면서 첫 관계에 보여주기엔 너무 큰 빤스가 아닌가 뒤척이며 말이다. 그리고 토요일 두근거리는 걸음으로 마침내 잠실에 도착했을 때 매표소 앞에는 우리과 시모임 여자애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개떼같이 모여있었다. 홍대에서도, 대학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배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 상냥함이 때로 야속했다. 하지만 선배가 진심으로 좋아진 계기는 따로 있었다. 선배가 나를 알아봤듯 나도 선배를 알아본 순간이었다. 선배가 4학년, 내가 2학년이던 여름밤, 전국적으로 유례 없는 열대야가 지속되던 때, 나는 메리아스 차림으로 밤새 헐떡이고 있었다. 내방 창문은 건너집 벽면과 바싹 붙어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선풍기를 틀어놨지만 눅눅하고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와 도리어 숨이 막혔다. 몇 번씩 욕실로 뛰어가 샤워를 해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는 너무 더워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새벽에 결국 방에서 뛰쳐나왔다.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열을 식힐 요량이었다. 거리를 걷다. 문득 학교 생각이 났다. 우리 과방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한 선배가 기증한 소형 에어컨이 있었다. 과방에 에어컨이 놓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한동안 모두 입을 모아 선배를 칭찬했다. 과방에 쉬러 오는 사람도 부쩍 늘고 어수선히 놓여 있던 물건들도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을 테고, 에어컨을 틀고 소파에 누우면 쾌적한 숙면을 이룰 수 있으리라. 온몸의 땀이 순식간에 휘발되는 상상을 하자 설레기까지 했다. 차고 보송한 바람을 기대하며 과방 문을 열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다. 기다랗고 흐린 윤곽. 내가 아는 실루엣이었다. 그는 신문지를 뒤집어쓴 채.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이윽고 선배가 인기척을 느끼고 부스스 일어났다. 어, 미영이네. 선배, 웬일이에요? 너는? 나는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다. 방이 너무 더워서요. 선배는요? 선배가 목덜미를 만지며 쑥스러운 듯 말했다. 차를 놓쳤어. 선배에게 살짝 술 냄새가 났다. 근데 여기 목이 있다. 게다가 추워. 선배는 몸 여기저기를 긁어댔다. 에어컨은 오래 틀어놓아 으슬으슬한 모양이었다. 나는 인터넷이나 좀 하고 가겠다며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았다. 선배는 나도 라고 말하며 잽싸게 내 옆으로 와 앉았다. 내게서 두어 자리 떨어진 곳이었다. 선배도 나도 굳이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는 꽤 어두웠다. 한동안 둘 사이로 딸깍딸깍 어색한 마우스 소리만 났다. 나는 습관대로 자주 가는 철학과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음악 들어주되니.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가 고물 스피커 볼륨을 올렸다. 내게 메일로 보내준 적 있는 이병우의 기타 연주곡이었다.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다. 마침 철학과 클럽 회원창에 선배의 아이디가 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그에게 쪽지를 보냈다. 신기해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곡을 제게 처음 알려준 사람이 생각나요. 그것도 번번이요. 처음 가본 길, 처음 읽은 책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떠올라요. 이름을 알려준 사람의 이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사물의 영원히 달라붙어 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다니 하고 혼자 감탄했다. 하지만 선배의 쪽지는 더 근사했다. 우리가 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거야. 내 속에서 한번 더, 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친 김에 뭔가 더 얘기하고 싶어졌다. 예전에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가 나안 보여서 찾았다고 한날 있잖아요. 여기 복도에서 만난 날 그때 고마웠어요. 선배는 생각이 안 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곤 아! 하면 빠르게 타자를 쳤다. 아 그거 형들이 너 찾아보라고 해서 그런 거야. 형들이 시켰어. 나는 꽈방 유리창을 방망이로 다 때려부수며 대한민국 형들 다 족구하라 그래!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한참 똥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나를 아랑곳 않고 선배가 천진하게 말했다. 이것 좀 봐. 선배 자리로 다가갔다. 선배는 앉아 있고 나는 허리를 굽혀 서 있는 모양새였다. 컴컴한 과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모니터의 약한 빛이 얼 비쳤다. 그는 컴퓨터 바탕화면 위 폴더 하나를 가리켰다. 철업과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 둔 거였다. 철학인의 밤이나 스승의 날 행사, MT와 OT 사진이 많았고, 사진이 취미인 친구들이 아무 때고 자연스럽게 찍은 얼굴도 보였다. 모니터 위로 느릿느릿 사람들 모습이 지나갔다. 선배와 나는 친근한 얼굴이 보일 때마다 품평을 하고 낄낄댔다. 그러다 내 사진이 나왔다. 벚꽃을 배경으로 학교 옥상에서 찍은 독사진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친구가. 맞은편 건물에서 셔터를 눌러 창문 주위의 네모난 어둠이 액자처럼 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봄 한가운데 내가 있었다. 이 사진 좋다. 선배가 자동 넘김 장치를 정지시키며 말했다. 난 싫은데. 왜? 이 가방 때문에요. 옷이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다리도 굵게 나오고. 나는 황토색 인조가죽 가방을 가리키며 투덜댔다. 당신 내게 하나밖에 없던 가방이라 아무 옷에나 줄기차게 들고 다닌 거였다. 난저 가방 때문에 이 사진이 좋은데. 선배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다. 에? 왜요? 선배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이 여자의 생활이 보여서 나는 푸른 불빛에 얼비친 그의 여벌구를 가만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좋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에 내 사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은 선배밖에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미영아,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시간 맞으면 현대약국 앞에서 만나자. 미희에게 문자가 왔다. 초등학교 동창 중 지금까지 연락하는 몇 안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사실 병만의 부음을 알려준 사람도 그녀였다. 9시 넘어갈 것 같아 출발할 때 전화 줄게. 고향 친구들을 볼 생각을 하니 긴장됐다. 친구들은 예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나름 안 꾸민 듯 멋을 내고 울 터였다. 개중에는 나를 보고 우월감을 갖는 아이도 있으리라. 젊어 친구를 잃은 경험이 없는 까닭에 식장에는 많은 동창들이 모일 예정이었다. 주로 고향에 남아 장사를 하거나 인근 화학단지에 다니는 녀석들일 터였다. 병만이도 거기 공장에 다녔다고 한다. 병만이는 초등학교 시절 나와 두어 번 짝꿍이었는데 처음으로 나노셈을 배우던 날 귀찮게 말을 걸어 내 산수 점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었다. 나는 그 애가 내 수를 향한 집중력을 흐트려놓던 순간을 기억한다. 조바심과 짜증이 일면서도 짝의 기분이 상할까 내색 못하고 선생님께 혼나면 어쩌나 불안해하던 복잡한 심정을 말이다. 문제는 그 후로 내 산수점수가 계속 바닥을 쳤다는 건데 살면서 셈을 망칠 때마다 왠지 그게 다 병만이 타신 것처럼 느껴져 억울해지곤 했다. 어쨌든 우리는 자주 모여 놀았다. 대부분 장사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해걸음까지는 어떻게든 밖에서 시간을 때우다 들어와야 했으니까. 당시 신나는 폐활량을 떠올리면 지금도 개운한 기분이 든다. 편을 가르고 규칙을 익히고 보잘 것 없는 어휘력으로 열심히 말싸움을 하고 토라져 집에 가기도 했지만 언젠가 최대한 멀리 나가려 도움 닿기 위해 올라탄 그네 위에서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생각했더랬다. 잘한다는 것, 기분 좋은 일이구나. 병만이도 그랬을까? 아마 그랬을 거다. 그 애는 정말 많이 뛰어다녔으니까. 회사 근처에서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것 같은데. 교복 차림으로 읍내 터미널에서 담배를 피우던 녀석과 가끔 마주친 적을 제외하고 병만을 본 적은 거의 없다. 선배의 근황을 알려준 사람은 형만 오빠였다. 그는 준이 선배의 동기이자 시 모임 회원이었다. 시는 안 쓰고 만날 술만 먹던 오빠지만 입담이 좋아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었다. 준이 선배는 4학년이 되자 시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쁜 듯했고 원서를 넣는 곳마다 떨어져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우리는 이따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든가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언제 술이나 한잔 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다. 선배는 학교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눈치였다. 취업 기간 동안 인간관계가 끊기는 사람들을 여럿 봤지만 선배가 그러는 건좀 의외였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관계가 얇았다는 사실에. 심으룩해졌다. 형만 오빠는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얘기를 했다. 누가 연봉이 얼마더라? 누가 월급 삭감 동의서를 강제로 썼다더라? 그걸 과장이 줄줄 불러주고 사원들이 다 받았었다더라? 하는 말들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더 힘들게 산다. 내가 더 더럽게 산다. 라는 식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동긴 녀석 하나는 고향이 합천인 부장님 앞에서 무심코 전두환 욕을 했다가 줄창 미움을 받는다는 하소연을 했다. 야, 그래도 준이보다는 낫다. 나는 안 듣는 척준이라는 말에 귀를 세웠다. 걔뭔 납품해서 다닌 적 있잖아. 잠깐 하고 때려치운데 거기서 성접대가 장난 아닌데 준이가 거래처 사람 거짓하는 동안 계산하고 추운데 문 밖에서 벌벌 떨며 기다렸단다. 끝나고 대리 불러 보내려고. 누군가 우습게 말을 했다. 그걸 뭘 기다리냐? 같이 하면 되지. 몇몇은 같이 웃고, 나머진 그러지 않았다. 근데 걔, 피디 되고 싶어 하지 않았나? 형만 오빠가 오징어를 뜯으며 말했다. 응, 최종까지 가서 몇번 떨어졌대. 최근 어디 케이블 갔다던데? 전화를 받곤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다. 선배가 방송국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했는지 알고 있어서였다. 선배는 내게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그 동네에 사는지 자잘한 안부를 물었다. 그러고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안부를 묻고 엉뚱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목소리였다. 그러곤 곧그 대화의 소재가 끊기자 머뭇대며 물었다. 미영아. 오늘 혹시 시간 있니? 얘기인즉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해줄 수 없냐는 거였다. 누군가 펑크를 냈는데 그걸 자기가 떼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일반인 중 구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입사한 지 얼마 안돼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선배 PD예요? 어? 아니 AD야. 아 그렇구나. 선배, 근데 미안한데요. 그냥 배경 같은 거야 가짜 배경. 카메라에 자주 잡히지도 않고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면 돼. 선배는 계속 난처해했다. 그러면서 넌지시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라고 여기면 어떻겠냐며 출연료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내가 돈이 궁한 상태라는 걸 아는 눈치였다. 저 오늘 장례식도 있고요. 음, 그랬지. 선배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아무래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보다 못해 말을 꺼낸 건내 쪽이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배가 지나치게 반색하며 말했다. 응? 응, 그럼, 그럼. 이번 건 재촬영도 없어. 금방 끝나.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뭐,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아. 어려운 일이 아니야. 고맙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네? 뭐라고요? 게임이라고요? 마음 속 다급한 외침이 전해지기도 전에 선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나는 내 별명이 한때 게임 포비아였단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통화가 길어졌어도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기엔 선배가 너무 기뻐하고 있었다. 선배는 로비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작가라는 여자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앳돼 보이는 게 입사한 지 얼마 안된 보조작가 같았다. 출입증을 받아 방송국 안으로 들어갔다. 선배는 지금 정신없이 바빠 못 온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대뜸 물었다. 안 더우세요? 내 검은색 정장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발랄한 줄무늬 티셔츠에 오렌지색 스와치 시계를 차고 있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등줄기에 땀이 흥건했다. 여자는 방송국 내에서도 좀 후미진 곳에 속하는 일반인 대기실로 나를 안내했다. 들어가세요. 아니요, 우선 여기 있을게요. 나는 복도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다. 벌써부터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실래요? 조감독님 곧 오실 거예요. 최 선배가 되게 고마워하던데. 아침부터 엄청 깨지고 지금 또 혼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잘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건네듯 속삭였다. 우리 피 d 가좀 사이코라서요. 그러곤 촬영장 쪽으로 급히 이동했다. 저 잠깐만요. 근데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왔냐는 듯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한국의 달인이요. 그녀가 떠난 뒤 불편한 의자에 홀로 오독한이 앉아 있었다. 케이블 방송을 안 보는 나로서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수 없었다. 작가 말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코너라 했다. 선배는 한참 동안 오지 않았다. 대기실 앞 복도는 서늘하고 정막했다. 의자의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앞으로 조선시대 무관복장을 한 사내가 뒤뚱뒤뚱 지나갔다. 스튜디오 안은 생각보다 어수선했다. 한국의 달인 무대를 제외한 주변 공간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채워져 있었다. 주위에서 퀴퀴한 지하실 냄새가 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세트를 세웠다 부순다 하니 그럴만했다. 발소리를 죽여 녹화장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한쪽에 뜬금없이 방치된 그리스 신전 기둥이 보였다. 그리스 철학을 배우며 겸사겸사 공부한 바로는 끄트머리가 구부러진 게 이오니아 양식이 틀림없었다. 기둥은 조악한 스트로폼으로 만들어져. 얇게 파인 홈마다 때가 끼어 있었다. 배경 화면을 크게 인쇄해 붙인 판자와 비닐에 쌓인 이불 보따리도 눈에 띄었다. 벽면에는 금연, 사장백, 불조심 등의 표어가 붙어 있었다. 그래도 가장 압도적인 건 천장 위에 달린 수백 개의 조명이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전문적인 공간에 와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다. 아, 선배는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멀리 청바지 뒷주머니에 대본을 구겨 넣은 선배의 모습이 근사했다. 무대에선 대충 동선과 조명, 음향 등의 큐를 맞춘 드라이 리허설이란 게막 끝난 참이었다. 내가 있을 자리에는 보조 작가가 서 있었다 한다. 낯은 익지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개그맨도 보였다. 선배 말로는 그가 진행을 볼 거라 했다. 나는 그를 힐끔거리며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개그맨 역시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쓴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피드라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 대본을 확인하고 있었다. 사이코라기엔 멀쩡한 허우대였다. 입이 걸어 툭하면 아무에게나 욕을 한다던데 아니나 다를까.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대뜸 소리부터 질렀다. 야, 저 여자, 왜 저러고 있어? 나는 움찔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선배가 급히 변명을 했다. 그 장염 걸린 출연자 대타인데요.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선배는 잠시 나를 외진 곳으로 데려갔다. 조금 전 세트장보다 훨씬 산만하고 을신연스러운 장소였다. 우리는 조그마한 인공 연못이 그려진 가짜 배경 앞에 섰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일 것 같았다. 나는 말똥말똥 선배를 쳐다봤다. 질문과 불안이 섞인 얼굴로. 그러나 예쁘게 비칠만한 표정을 꾸며내는 일도 잊지 않으며 말이다. 분장도 하고 마이크도 달고 대충 준비가 끝났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수 없었다. 선배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얼굴이었다. 미영아, 너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어. 선배의 말을 들은 나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싶었지만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안 돼요, 선배. 미영아, 못해요, 저. 나는 선배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분장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선배는 종종 걸음으로 나를 쫓아왔다. 잠깐만! 선배가 다급히 내 팔뚝을 잡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다. 너안 보이도록 최대한 편집할게. 너 말고도 같은 옷 입은 사람 많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거야. 선배는 손에 계속 힘을 주고 있었다. 얼마나 세게 주었던지 팔뚝이 아릴 정도였다. 그리고요, 또뭘 먹어야 된다면서요? 선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오늘 주인공이 푸드파이터라 그래. 먹기 대회 우승자 알지? 다른 사람들은 양껏 조금만 먹으면 돼. 미영아,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나 이거 펑크나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나도 의상이 그런 건줄 몰랐어. 한 번만 도와주라. 한 번만. 천장 위의 환풍기가 시끄럽게 돌아갔다. 원망하듯 선배를 빤히 쳐다봤다. 선배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선배가 찬 헤드셋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고래고래 성을 내는 음성이었다. 야이 씨발라너일 안해? 어디서 뭔 지랄이야? 푸드파이터는 뜻밖의 여자였다. 게다가 늘씬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탱크탑에 치어걸들이나 입는 노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선배가 왜 나를 불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잡았는지 알수 있었다. 주위에 뚱뚱한 사람을 세워둔 뒤 그녀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마른 여자가 저렇게 비만인 사람들보다 잘 먹는다라는 걸 알리려고. 나는 의상 담당자가 준 옷을 입고 한동안 밖에 나오지 못했다. 제작진이 일부러 한 치수 작게 준비한 레슬링복이었다. 꽉 끼어 불편한 옷에 가까스로 몸을 구겨넣자 옆구리 살과 뱃살이 볼품없이 드러났다. 누가 봐도 초라하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망설이다 작가의 재촉을 받고 분장실을 나왔다. 사람들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 같아 몸을 바싹 웅크린 채 두리번거렸다. 나는 군사를 감추려 끊임없이 옷을 잡아당겼다. 케이블이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스스로 다독여봤지만,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타이르며 격려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게 상처가 됐다. 미영아, 그냥 평소 너 먹는 대로만 해.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나는 왜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나 고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선배를 돕고 싶어서 했다. 하지만 선배를 도우면서 선배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선배를 벌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일부러 자해를 하는 청소년처럼. 자, 한 번에 갑시다. 순식간에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환한 조명이 시야를 가렸다. 카메라 렌즈는 낯설었고 사람들은 밝음을 가장한 이상한 파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큐카드를 든 개그맨이 주인공을 소개했다. 세계 핫도그 먹기 대회 1등 수상자이며 미모의 재미교포 여성인 수잔리라고 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팡파르 소리와 함께 그녀가 등장했다. 적당히 그을려 건강해 보이는 서구적인 미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묘한 자신감과 자족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오른쪽 맨 끝줄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녀를 위시해 좌우로 둘씩 모두 네 명이었다. 한 명은 여자 유도선수, 나머지 둘은 남자 역도선수였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됐다. 사회자는 얼마간 수잔리와 상식적이고 시시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언제부터 먹는데 소질이 있었냐? 주의 반응은 어떠냐? 평소 식사량은 얼마냐? 하는 식의 얘기였다. 많이 먹기 게임은 재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다. 스태프들은 미리 정해진 약속과 규칙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였다. 곧이어 소품팀이 기다란 테이블을 갖고 왔다. 그 위에는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엄청난 양의 핫도그가 펼쳐져 있었다. 관건은 10분 안에 누가 가장 많은 양을 해치우는가였다.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보조 출연자들의 체구도 만만치 않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차인벨이 울렸다. 운동 선수들이 허겁지겁 핫도그를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렇게 먹어줘야 시청자들이 즐거워한다는 듯 그렇게 먹기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듯이 반면 수자는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폭식도 기술이라는 듯 노련하고 우아하게 핫도그를 집었다. 그녀는 먼저 빵과 소시지를 분리했다. 그리고 소시지부터 오물오물 먹어치웠다. 그 다음엔 빵을 물에 적셔 삼켰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신속했다. 마른 여자가 탐식하는 모습에선 왠지 모를 색정적인 분위기마저 났다. 반면 보조 출연자들의 모습은 두서없고 어리석어 보였다. 역도 선수가 챔피언의 요령을 보고 이내 따라했다. 하지만 수잔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무리였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핫도그를 소극적으로 우물거렸다. 할수 있는 한 많이 먹을 계획이었다. 그림이 안 좋았는지 PD가 뭐라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선배는 헤드셋을 만지며 내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테이블에 고개를 처박고 열심히 핫도그만 먹었다. 되도록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고 싶지 않아서였다. 선배가 흰 종이를 가져와 뭐라 급히 갈겨댔다. 그러고는 내 쪽으로 와 종이를 들고 흔들었다. 나는 선배에게 과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해 머리를 수그렸다. 선배는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다. 얼마 후 물을 마시려 시선을 돌리는 순간 선배가 들고 있는 도화지 속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다. 고개 좀 들어 이 녀석아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핫도그를 든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양손 아래로 끈적끈적한 케첩과 겨자 소스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제작진에선 다시 난리가 났다. pd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 듯했고 선배는 창백해진 얼굴로 다시 도화지에 몰아 열심히 썼다 그러곤 울것 같은 표정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듯 종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고개 좀 들어 미영아 고개 좀 들어 제발 녹화를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도망치듯 촬영장을 빠져나왔다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선배에겐 인사 없이 갈 생각이었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방송국을 나왔을 땐 주위가 벌써 어둑해져 있었다. 가방 속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가방 쪽엔 손도 대지 않은 채 거리를 걸었다. 온 몸이 매 맞은 듯 후들거렸다. 나는 최대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지하철역 근처의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을 즈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영아 신호등 불이 바뀌었다. 나는 젠 걸음으로 달아났다. 잠깐만 선배가 내 팔을 움켜잡았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다. 저 갈게요. 손을 뿌리치자. 그는 나를 더 완곡하게 잡았다. 팔뚝 위로 30대 사내의 강한 완력이 느껴졌다. 분장실에 가봤는데 이미 가고 없길래 그는 여전히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오늘 고생했어. 피곤할 텐데 가서 잘 쉬어. 참, 상가집 간다고 했나? 미영아, 한번더 고맙다. 참, 그리고 너 편할 때 나는 물끄러미 땅바닥을 쳐다봤다. 그리고 선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문자로 계좌번호 좀 넣어줄래? 현관문을 열었다. 신을 벗고 쓰러지듯 방바닥에 앉았다. 방 안에서 눅눅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다. 조립식 2단 행어 위로 온갖 여름 옷들이 허물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미에게서. 안 오냐는 문자가 왔다. 잘 도착했냐는 선배의 메시지도 보였다. 휴대전화 배터리를 뺀뒤 불을 끄고 방바닥에 누웠다. 어둠 속 불안하게 몸을 떠는 형광등이 보였다. 이집 등은 이상하게 한 번에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희미하게 껌뻑대곤 했다. 전원이 차단된 후에도 유리관 속 잔여물질이 자체 발광하는 탓이었다. 어느 때는 몇 시간이고 저렇게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아른거렸다. 방바닥이 찼다. 상복차림 그대로 똑바로 누워 천장을 봤다. 습도 탓인지 깊은 물 속에 가라앉은 기분이 들었다. 한동안 꼼짝 않고 유리관 속을 오가는 수은의 운동을 바라봤다. 갑자기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한 손으로 얼른 눈물을 훔쳐냈다. 초등학교 시절을 제외하고 왕래가 거의 없던 병만이의 장래에 굳이 가려고 한건그 애가 오래전 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어서였다. 그때도 내 머리 위엔 지금 저 빛과 비슷한 빛이 떠 있었다. 친구들과 계곡에서 놀던 8살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그날 나는 물에 빠져 한동안 허우적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몇몇은 나무 그늘에 누워있고 몇몇은 물고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헉! 입과 콧구멍 속으로 비린 물이 울컥울컥 들어왔다. 손발이 따로 놀고 숨이 찼다. 가까스로 수면 위로 올라와도 숨을 쉬느라 소리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깊은 물에서 둔하게 찰방이는 소리로 주의를 끌기도 어려웠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그저 조용히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것 뿐이었다. 물 속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래서 이따금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왔을 때 사방에 울리던 내미 소리가 무척 시끄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순간 누가 보고 싶다거나 지난 일이 후회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다. 그리고 좀 외로웠다. 아무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고립감.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갑갑함. 정수리 위로 아른아른 고요하게 빛나는 8월 햇빛이 보였다. 딱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던 차 안의 그 얇고 환한 막. 나는 그 빛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거라곤 차가운 몇 웅큼의 강물이 전부였다. 생전 처음 겪는 공포가 밀려왔다. 아득하고 설명이 안 되는 두려움이었다. 나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미는 게 느껴졌다. 손끝 감각으로만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손길이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팔을 잡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수 없었다. 나는 내 손을 잡은이가 아플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아귀의 힘을 뺄수 없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무태 나왔을 때 나는 아직 어리고 여린 8살 난 아이의 팔뚝에 난 상처를 보고 말았다. 퍼렇게 멍이 든채 손톱 자국을 따라 핏물이 고여 있는 병만이의 팔이었다. 물에 빠지기 바로 몇십 분 전에 나는 민수라는 아이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민수가 먼저 내게 물을 확 끼얹었고, 내가 복수하듯 그에게 물세례를 퍼부었다. 민수는 더큰 물벌화를 만들어 내게 다가왔고, 놀람과 웃음과 오기 속에서 복수의 복수가 이어졌다. 그때 병만이 애들에게 실없는 소리를 했다. 야, 쟤네 연애한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대응했다. 야, 아니거든. 병만이 손바닥에 주먹을 대고 치며 더러운 농담을 했다. 야, 니네 이것도 하냐? 수치심을 느낀 민수가 발끈했다. 뭐이 새끼야? 병만이 계속 성행위를 묘사했다. 이거, 이거. 민수는 더센 말을 찾아 고민하다 한마디 쐈다. 너는 뭐 그렇게 잘라서? 니네 엄마 이혼했냐? 순간 병만이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치를 봤다. 공부는 민수가 잘했지만 싸움은 병만이 나았다. 나는 병만이 민수에게 주먹질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병만은 민수를 한참 쏘아봤다. 병만은 강물에 대고 크~ 퇴하고 침을 뱉은 후 물속 깊이 잠수해 버렸다. 그런 뒤 사라져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신경 쓰지 말자며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처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나는 그게 민수의 손인 줄만 알았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즈음 병만의 기분은 퍽 들떠 있었다. 나를 구한 사실이 으쓱해서였는지 바람에 몸이 마르는 기분이 좋아서였는지 모르겠다. 젖은 신을 끌고 계곡을 내려오던 길. 병만은 민수와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었다. 너희들 사람들이 사막에서 뭐로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줄 아냐? 공부 잘하는 민수가 자신있게 소리쳤다. 거야 열사병이지? 병만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다. 익사야 익사. 아이들이 일제히, 뭐? 하는 표정으로 병만을 봤다. 제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나 하는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병만의 말은 뜻밖의 청산 유수였다. 사막에는 비가 잘안 오지만 한번 내리면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변을 당하게 된다고.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 갑자기 비가 올 거라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귀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속절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수가 삐죽거리며 반문했다. 치, 누가 그러던? 병만이 망설이다 조그맣게 답했다. 우리 엄마가. 미이가 한쪽 귀를 만지며 물었다. 병만아, 근데 그 얘기 왜 해? 병만은 당황하며 아무렇게나 둘러댔다. 어? 어, 그러니까, 음, 우리가 사막에 가게 되면 다 같이 조심하자고, 하하하. <laughs> 바리는 내일 새벽이었다. 그 아이, 잠수를 참 잘했는데, 물속 깊이 잠수에 사라졌다. 어느새 저쪽 수면에서 싱싱한 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던 그 애의 매끈한 몸이 떠올랐다. 그 애가 보이지 않으면 초조해 하다, 어느 순간 몸을 털고 짠! 나타날 땐 모두가 감탄하곤 했는데 나는 여전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오래전 물속에서 본 수면 위의 빛처럼 아득하게 가물댔다. 아른아른 딱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던 그 얇고 환한 막. 나는 나도 모르게 한쪽 팔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오늘 나를 자주 붙든 선배 손의 완력과 축축한 여운이 느껴졌다. 환한 봄날 한 가운데 어두운 옷을 입고 서 있던 내게 이 여자의 생활이 보여 좋아라고 말하던 선배의 아름다운 여벌굴도 그러자 다시 병만이가 떠올랐다. 살면서 내가 가장 세게 잡은 누군가의 팔뚝이 그렇게 눌리면 아플 텐데 많이 아팠을 텐데. 갑자기 목을 때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사막에서 만난 폭우처럼 난데없는 감정이었다. 그처럼 쉬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다. 그러자 불현듯 내가 살아 있어 혹은 사는 동안 어디선가 누군가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아는 혹은 모르는 누군가. 많이 아팠을 거라고, 그리고 견뎠을 거라고. 행어에 걸린 옷들이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한 채 뻣뻣하게 누워있는 처녀를 오랫동안 무심하게 굽어봤다. 형광등 불빛은 꺼질 듯말듯 듯 계속 불안하게 흔들렸고 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듯두 눈을 꼭 감았다. 이 소설은 두 가지 면에서 저의 예전 추억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 미영의 기억들에서 주요 배경이 되는 계절이 아주 무더운 여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미영의 대학 때 전공 과목이 철학과라는 것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때의 뜨거웠던 여름이 내 눈앞에 소환되어 이 소설을 읽는 내내 그립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저도 미영처럼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음, 철학과 학생이었죠. 미영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저희 품부타고 어렸던 그 시절 그 시간들이 생각나서 조금 더 재미있게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미영이라는 주인공이 대학 시절 좋아하던 선배에 대한 환상이 오로지 자기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자신이 아픈 만큼. 누군가는 또 자기 때문에 아팠을 거라는 것을 깨달으며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상처받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받게 된다는 것은 사랑은 늘 반드시 서로가 좋아하게 되는 쌍방의 게임이 아니라 일방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코드가 맞으면 쌍방의 게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그리 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랑은 일방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미영은 빛나게 푸르르던 20대 대학 시절에 불타는 듯한 뜨거운 사랑은 못했지만 다소 우울했던 그녀의 청춘을 달콤하게 물들여줬던 사랑의 종지부를 반강제로 확실하게 찍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아파하면서 성장한다죠. 20대 때의 상처와 아픔 덕분에 그 이후의 자신은 더 지혜롭고 더 관대해지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춘을 아프지만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20살 때 여름은 어떠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작가의 너의 여름은 어떠니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살모사, 이범선, 삐걱삐걱 차체를 뒤틀며 종로 네 거리를 을지로 입구 쪽으로 돌고 있는 전차 창문에 붙어서서 더위에 축 늘어진 거리를 막연히 내다보고 있던 나는 흠칫 놀랐다. 거기 건너는 길목에 서서 신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분명 살모사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섬뜩하였다. 나는 얼른 뒷 창문께로 다가갔다. 신호가 열린 모양이었다. 기다리고 서 있던 사람들이 양편으로 와르르 차도를 들어섰다. 나는 그 사람들 틈에서 다시 살모사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미처 살모사를 찾아내기 전에 전차는 이미 을지로 입구 쪽으로 쑥 돌아 나와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나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강팔은 몸매하며 제푸른 미간에 독살스레 곤두세운 세모진 눈하며 매부리 코 밑에 꼭 악물은 유난히 얇은 입술은 틀림없는 살모사였다. 다만 의심하자면 그 살모사가 어찌하여 이 서울에 그도 종로 네거리에 있는가 하는 그전뿐이었다. 나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3살 소년인 나는 이북에 있는 내 고향 보통학교, 지금은 공산치하에서 인민학교로 그 명칭이 변했겠지만 6학년 교실에 가섰다. 같은 또래의 애들이 한 60명 모여 서서 떠들고들 있었다. 나는 한반이던 그 애들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하나하나 더듬어 보았다. 친하던 순서대로 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세 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이름과 별명과 그리고 얼굴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가장 친하던 몇몇 애들. 그리고 다음은 매기, 도깨비, 염소, 미친개 따위, 기괴한 별명과 함께 마치 그 별명에 맞추어서 태어나기는 한것 같은 인상만이 선이 남고 막상 중요한 그 본명은 어디론가 빠져버린 애들. 그리고 맨 끝으로는 그 이름도 또 별명도 모습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의미 없는 웃음만을 헤헤헤 <웃음> 웃고 있는 말하자면 그림의 배경 같은 애들. 그런데 그 중에 꼭한애 예외가 있었다.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친하기는 커녕 가장 싫어하고 꺼리던 애면서 아직 그 이름과 별명과 그리고 인상이 너무나 똑똑히 기억나는 애. 그 애가 바로 본명이 궁남이고 별명이 살모사였다. 우선 그 성에서부터가 전교 내에 단 하나인 궁가였던 그는 정말 괴팍스러운 애였다. 그의 세모진 두 눈에 항상 도끼가 가득 차 있었고 칼로 쪼어 금만 쨍것 같은 얇은 입술은 꼭 악물어 살기가 싸늘하게 서려 있었다. 어쩌다 누가 한마디 뭐라고 하기만 하면 과히 거슬리는 말도 아닌데 그는 팩하고 성질이나 마주 돌아서서는 뭐 뭐야 이 새끼야 하며 입안에서 어금니를 아드득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모든 애들을 그저 적대시하려고만 드는 그를 좋아하는 애가 있을 리 없었다. 그래 누가 맨 처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살모사라는 별명 그대로 정말 뱀을 대하듯이 모든 애들이 그를 꺼렸고 따라서 그는 점점 더 배틀려 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나는 그 살모사와 한 책상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6학년 초였다. 선생님은 전반 애들을 키 순서대로 운동장에 세우고 번호를 부른 다음 우양우 하고 이열종대를 만들었다. 그때 내 오른쪽으로 쓱 나선 애가 바로 살모사였고 그것이 바로 둘씩 안교된 책상에 나란히 앉아야 하는 짝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자리를 정한 첫 시간이었다. 살모사는 선생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호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었다. 그리고는 책상 까만판을 요리조리 재더니 꼭 반에다 금을 재는 것이었다. 아니, 금을 재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며 거의 한 시간이나 걸려서 거기 아주 도랑을 팠다. 그러자, 그는 나의 팔꿈치를 툭 건드리고, 야, 이거 알지? 절대로 넘뛰 않기다? 낮은 소리로 경고하며 책상 밑에서 칼을 한번 세워보였다. 나는 그보다 키는 크면서도 나이는 한살 아래였다. 그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도무지 그와 뭐라고 마주 다툴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영악한 애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책상 밑에서 세워 보이는 그 칼만 해도 그랬다. 그 칼은 연필을 깎기 위한 어린애들의 칼치고는 너무나 새파랗게 날이 서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도 그는 그 칼로 도깨비라는 별명을 가진 반에서 셋째로 큰애의 어깨를 찌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만 해도 따지고 보면 잘못은 살모사에게 있었던 것이다. 쉬는 시간이었다. 살모사가 지나가며 도깨비의 책상을 건드렸다. 그러자 책상 속에 들어있던 도시락이 떨렁하고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장아찌와 조밥이 몽땅 쏟아졌다. 살모사는 걸음을 멈추고 힐끔 돌아보았다. 도깨비라는 큰 애는 어쩌나 보자는 듯이 살모사를 넌지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살모사의 얼굴에는 일순 당황하는 표정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순간이었고 이 새끼가, 와보니! 하며 도리어 도깨비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분명 속으로는 잘못했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 소리를 못하는 살모사였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의 성격이었는지도 모른다. 요 새끼가, 요거 정말? 채통이 커다란 도깨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어느새 쥐어 박았는지, 살모사는 거기 책상 사이에 쓰러졌다. 그렇게 그가 돌아서서 자기 책상 쪽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때였다. 모여섰던 애들이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살모사의 칼이 도깨비의 왼쪽 어깨에 꽂혀 있었다. 도깨비는 어깨를 움켜주고 주저앉았고 그등 뒤에서 살모사는 얇은 입술을 꼭 악물고 아드득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그런 애가 살모사이고 보니 그야말로 정말 살모사를 다루듯이 아주 그것을 때려서 죽여버리지 못할 바에는 그저 적당히 지나쳐버리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나는 제법 슬기로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나만의 슬기가 아니라 그때 그 6학년 애들 전원의 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나와 살모사의 그 책상 경계선에서는 거의 매 시간 사소한 충돌 사건이 발생하곤 하였다. 어쩌다 내 교과서의 한 모서리가 그 경계선을 조금 넘는 수가 있다. 그러면 살모사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나의 책을 휙 밀어 치우는 것이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책상에만 경계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허공으로 연장하여 나의 몸과 살모사의 몸과의 사이에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 옷자락이나 물팍이 어쩌다 그 허공에 연장된 경계선을 조금이라도 넘었다고 생각되면 그는 연필이나 콤파스나 삼각자 같은 것으로 사정없이 콕 내리찍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공부 시간에 무의식 중으로 아야 소리를 지르고는 당황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와 마주 싸우지를 않았다. 아니,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일 싸운다면 힘은 거의 비등한 판이니까 때리고 맞고 피장파장일지는 모르나 내가 이길 가능성은 절대로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아주 없애 버리지 못하는 한 그는 반드시 나의 어깨에 칼을 꽂고야 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철저한데 비하여 도저히 그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쳐놓을 자신이 없었던 나는 반대로 아주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그는 또 그렇게 매사에 져주기만 하는 내 태도에 이번에는 도리어 어떤 경멸 같은 것을 느꼈던 모양으로 더욱더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나의 표정과 말투까지를 살피기 시작하였다. 산수 시간이었다. 쓰다 놓은 내 연필이 또르르 굴러갔다. 소위 경계선이 3분의 2나 넘었다. 나의 손과 살모사의 손이 거의 동시에 그 연필을 한 끗씩 덮쳤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가운데로 하고 나는 고무가 달린 쪽을 손으로 눌렀고 그는 또딴 쪽을 덮쳤다. 나는 그렇게 손으로는 연필을 누른 채 우선 선생님의 얼굴부터 살폈다. 그런데 살모사는 한 손에 어느새 칼을 펴들고 있었다. 나는 넌지시 연필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연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살모사가 누르고 있는 부분은 연필이 거의 3분의 2였고, 내가 누르고 있는 부분은 겨우 고무가 달린 부분이었으니까, 힘껏 쥐어지지를 않았던 것이다. 살모사는 파랗게 날이 선 칼을 나의 손끝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경계선에서 연필을 자를 작정이었다. 그는 칼을 연필에 가져다 대고,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때의 웃음, 어린애답지 않게 눈꼬리와 입 가장자리에 잔주름을 지으며 소리 없이 웃던 그때의 그삶모사의 야릇한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의 그런 미소에서 얼음을 만진 때처럼 선뜻함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연필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그는 다시 연필로 얼굴을 돌렸다. 칼라를 경계선과 정확하게 맞추었다. 이제 그산지 얼마 안 되는 파란 연필을 고무가 달린 바로 밑에서 두동강으로 자를 파는 것이다. 그냥 너 가져! 나는 어쩐지 그 연필을 마치 목을 자르듯이 고무 밑에서 싹 자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살모사는 연필 모가지에 칼날을 댄 채로 빤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곧 결심한 듯이 그 얇은 입술을 악물면서 싹둑 연필을 자르고야 말았다. 정말 싹둑 잘랐다. 그렇게 그의 칼은 잘 들었다. 나는 떼구르르 나의 공생 모서리로 굴러오는 그 연필 모가지를 보는 순간 어쩐지 내 손가락 끝에 따가운 통증을 느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손에 쥐었던 연필 동강을 이번에는 한 치만큼씩 짧게 몇 동강으로 난도질을 하는 것이었다. 싹둑싹둑. 정말 잘 드는 칼이었다. 그렇게 한 동강을 자를 때마다 그의 입술과 칼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어쩐지 그런 그가 겁이 났다. 수업이 끝났다. 반장의 구령에 의하여 모두 일어서서 선생님께 경례를 하였다. 그런데 살모사만은 일어서질 않았다. 그는 앉은 채그 조그마한 연필 동강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국남! 선생님이 반애들을 세워둔 채 그렇게 불렀다. 그는 여전히 못 들은 채 했다. 국남! 왜안 일어나지? 그래도 여전히 못 들은 채 했다. 일어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40이 넘으셨던 선생님의 말씀은 부드러웠다. 그래도 그는 꼼짝도 안 했다. 그저 책상 위의 연필 동강들만 응시하고 있었다. 국남, 일어나. 선생님의 목소리는 좀더 커졌다. 안 일어나? 선생님의 음성이 약간 노기를 띄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는 마지 못하는 태도로 일어나섰다. 인사해봐. 일어서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또 그대로 고개를 빳빳이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는 채 인사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사 안 해? 인사해! 또 선생님의 음성이 커졌다. 그러자 그는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경례가 보통 경례가 아니라 90도로 허리를 굽힌 최경례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니, 고운 표정으로 그렇게 90도로 굽히는 경례를 꾸벅꾸벅 몇 번이고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반 애들이 와하하 웃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분명 노기가 솟았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역시 능란하신 분이었다. 그래, 그렇게 내가 다음 시간에 들어올 때까지 인사를 계속하고 있어? 하고 쓰게 웃으며 교실을 나가셨다. 딴 애들은 그때 살모사가 왜 그랬는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의 그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 뒤로 나는 점점 더 그를 대하기가 힘들어졌다. 너그럽게 저어주면 저어주는 대로 그렇고, 그렇다고 그의 잔인도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절대로 그와의 경계선을 건드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와 말을 주고받고가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면 따라서 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과연 그것은 현명한 방안이었다. 한 달쯤은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어떤 날 기어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그날은 나흘째 계속되는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교실 안은 습기찬 애들이 몸냄새로 퀴퀴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애들은 즐거웠다. 쉬는 시간이면 조그만 청개구리를 잡아서 여학생 애들이 책상에 올려놓아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다들 자기 좌석으로 달려가 앉았다. 그런데 난처한 것은 청개구리들이었다. 청개구리는 애들의 책상 밑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어쩌다 내 무릎 위에 조그마한 청개구리가 한 마리 올라왔다. 나는 선생님 모르게 그 놈을 잡았다. 책상 위의 국어책을 병풍처럼 세웠다. 청개구리를 그 안에 살며시 놓았다. 파란 놈이 하얀 배를 할딱할딱하며 두 눈을 뒤룩뒤룩 뒤룩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간 귀엽지가 않았다. 나는 정말 그놈을 필통에라도 넣어두고 싶었다. 책상 모서리에 있는 필통을 살며시 당겼다. 그러나 세워놓은 책을 건드렸다. 병풍처럼 막아서 있던 책이 넘어졌다. 다행히 책은 경계선을 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놀란 청개구리란 놈이 홀짝 뛰었다. 경계선을 넘어 살모사의 공책 위에 가 쪼그리고 앉았다. 나는 얼른 살모사의 얼굴부터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살모사의 입술이 꼭 아물어지며 엄니가 아드득 소리를 내었다. 그는 한 손으로 그 조그마한 개구리를 덮쳤다. 그리고 마치 무슨 발작처럼 칠판을 향하여 자기 힘껏 그 청개구리를 두들겨 던졌다. 정말 어찌나 악을 쓰고 힘껏 던졌는지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청개구리는 그대로 납작하니 되어 칠판에 찰싹 달라붙어버렸다. 놀란 것은 생도들보다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무참히 학살되어 칠판에 착 달라붙은 청개구리를 본 선생님은 천천히 애들을 향하여 돌아섰다. 누구지? 이처럼 잔인한 짓을 한 것은? 선생님의 음성은 지극히 부드럽고 낮았다.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잠깐 잠잠하였다. 선생님은 교실 안 애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눈으로 더듬고 있었다. 아무도 일어서질 않았다. 좋다, 일어서지 마라. 차라리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것이 좋겠다. 무서운 일이다. 선생님은 슬픈 얼굴로 그렇게 한숨처럼 말씀하시고 끝나는 종도 나기 전에 그대로 교실을 나가 버렸다. 정말 살모사는 무서운 애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 살모사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역시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나는 듣고 있었다. 그러나 기실 살모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조차 그의 아버지를 분명히 모르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처럼 살모사의 출생은 그 잉태부터가 기구한 것이었다. 살모사의 어머니는 중농가의 딸로서 꽤 예쁘게 생긴 여인이었다. 18살 나던 해 그녀는 궁시문중으로 시집을 갔다. 궁시네는 그 조상에 꽤 높은 벼슬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하여 고을 안에서는 제법 양반으로 행세하는 가문이었다. 재산으로 말하자면 과수원과 논밭이 약간 남아있을 뿐 벌써 몰락한 양반의 궁시 집안이었으나 평생 지체가 낮은 것이 한이던 살모사 어머니의 집으로서는 양반집과 혼사를 지낸다는 것만이 만족스러워 딸을 준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어린애가 없었다. 본 시, 궁신애가 자손이 밭은 시족이라 그렇다고도 하였고, 남편의 폐병이 있어 그렇다고 하였다. 그래, 그들 젊은 부부는 남편의 폐병에 좋다 하여 마을 뒤 과수원으로 올마 살았다. 그의 겨울 어느 날 밤이었다. 오래간만에 부부 사이의 뜨거운 애물을 치른 그들은 녹아들 듯이 잠이 들어 버렸다. 그렇게 얼마를 잤는지 모른다. 여인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며 눈을 떴다. 불을 끈 방안은 캄캄한데, 사나이의 가슴이 또 콱콱 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이, 두 번씩 이러면 어떡하오? 몸을 돌봐야디. 그렇게 걱정은 하면서도, 그녀는 사나이의 허리를 자꾸만 끌어당기고 있었다. 사나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욕정은 차츰 더 끌어오르는 듯 미친 듯이 여인의 온몸을 짓이게 왔다. 그렇게 약한 남편의 몸에서 이런 폭포 같은 정열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인도 차츰 불이 타올랐다. 이윽고 사나이가 슬며시 몸을 일으켰다. 여인은 황홀한 허탈 상태 속에서도 남편의 건강을 위한 후회로 한숨을 쉬며 머리맡에 성냥갑을 더듬었다. 불 캐디 말라. 그 소리에 여인은 발딱 몸을 일으켰다. 그건 남편의 목소리와는 너무나 다른 굵고 거친 소리였던 것이다. 그녀는 무어라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목이 깡 말라부터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체내 때부터 소원이었다. 사나이는 문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이나 떨고만 있던 여인은 간신히 성냥을 그었다. 그렇게 그어든 성냥불 밑에 그녀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목에 노끈을 감은 남편이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죽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난 애가 바로 살모사였던 것이다. 궁시문 중에서는 그날 밤 이야기를 여인에게서 자세히 들은 후그 애를 호적에 넣었다. 물론 여인은 그 정체 모를 사나이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만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인은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고 앉기만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었다. 사랑인가? 원수인가? 그러나 점점 자라는 애에게서는 무엇 하나 남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였다. 어린애가 차츰 하나의 개체로서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던 다섯, 여섯 살 무렵부터 그 애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남편을 죽인 자의 씨로서의 증오와 또 하나는 자기의 배 속에서 자기의 피를 빨고 자랐다는 그 어쩔 수 없는 동물적인 본능에서 오는 애정과 남편이 그 지경을 당하고 난후 거의 절대 되다시피 사그러진 시가에서 과수원을 팔아 받아가지고 읍 가까운 어느 언덕 밑 초가를 사들고 살던 그녀는 문득문득 공포를 느끼곤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깊은 밤에 등잔불 밑에서 잠든 애의 얼굴을 바라보느라면 그날 밤그 사나이의 불캐디 말라 하던 굵은 음성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휩싸여 오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의레 그녀는, 보면 알 테디, 그런 새끼야 모를라고? 하며 중얼거리며 잠든 애의 얼굴을 밀어내듯이 노려보곤 하는 것이었다. 나는 보통 학교를 졸업하였다. 여러 애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매우 섭섭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애들과 헤어지는 섭섭함보다도 살모사 한 해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시원함이 더 컸다. 나는 평양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 그렇게 첫번 여름방학에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역 플랫폼에서 살모사를 보았다. 커다란 빨강 모자를 헐렁하니 쓰고 앞에는 도시락과 보리자병이 가득히 담긴 목판을 한쪽 어깨에 끈으로 해맨 그는 벤또, 벤또, 오자 도시락차, 오자 하며 기차 창문 밑으로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그렇게도 미워하던 그가 어쩐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국남이 나는 그를 불렀다. 저만치 걸어가던 그는 얼른 돌아섰다. 그러나 부른 것이 나라는 걸 알자 그는 채하고 다시 돌아서 어른 같은 목소리로 벤또벤또 오자 오자 소리 지르며 저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거의 그를 잊어버려 가던 무렵이었다. 나는 그가 광산에서 싸움 끝에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과. 그와는 반대로 그의 어머니는 또 거의 미치도록 기독교에 열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그들 모자의 소문을 듣던 내 눈앞에는 까만 칠판에 네 다리를 쫙 벌리고 배를 깔고 붙어 죽은 청개구리와 무서운 일이다 하며 한숨을 쉬던 선생님의 얼굴이 선이 떠올랐다. 그 다음 소문이 아니고 정말 살모사를 본 것은. 해방되던 해 겨울이었다. 공산당들은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들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고 그 집에서마저 추방을 하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나의 집에도 읍내의 민청원들이 몰려왔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나시나 몽둥이가 아니라 그들 민청원을 지휘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살모사라는 점이었다. 내가 스물 넷이었으니까 아마 스물 다섯 살이었을 그는 어디서 얻어 쓴 것인지 캡의 앞 단추를 뜯어서 쓱 뒤로 밀어 젖혀 쓰고 나의 집 안뜰 한가운데 있는 우물턱에 걸터 앉아 언젠가 어려서 한번 본 일이 있다고 기억되는 그 야릇한 웃음을 입 가장자리 잔주름에 띠며 마루 위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길로 그 나의 집 식구들은 38선을 넘어오고 말았다. 그 후에 나는 남한으로 넘어온 고향 사람들을 통하여 살모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 고향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해방이 되자 숨어 살던 만주에서 돌아온 살모사가 그때 그렇게 공산당에게 중이 쓰이게 된 이유는 그가 해방 전에 탄광에서 투전 끝에 죽인 사람이 광부가 아니라 사무직원이었다는 데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노동자의 착취 분자를 죽였으니 그건 노동자의 영웅이 아니겠는가 하는 논법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웃는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은, 아, 그 뿐인 줄 아나? 하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지주 추방의 열성이던 그는 어떤 날 민청원들을 끌고 기어이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에를 갔다. 네, 이놈! 그런들 내 놈이 이외할라빌 몽둥이로 쫓아내? 그의 늙은 외할아버지는 도리깨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며 이 놈, 나는 이 땅들을 땀흘려 일하고 샀다. 이 놈, 난 달밤에도 김매서 이 땅을 샀다. 이날 도둑놈들, 이 헤라비도 모르는 빨갱이 놈아! 하고 외손자의 멱살에 매달려 기절을 했다. 그러나. 살모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동무들! 살모사는 자기의 멱살을 준채 기절한 노인의 손을 떼어 뿌리치며 소리질렀다. 그러자 민청원들은 흑발 그대로 방에 들어가 세간들을 마구 밖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게 한창 세간들이 굴러 나오는데 그집 머슴인 최서방이 헐레벌떡 뛰어들었다. 여보게 남이 이러지 말게. 그런들 이럴 수야 있나? 내 낯을 봐선들 이래서야 쓰겠나? 최서방은 살모사 앞으로 다가가며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었다. 뭐라고? 이 머슴 동무가 미쳤나? 여보 동무 동문 그래 평생을 남의 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고도 분하지도 않우? 살모사의 말이었다. 아니래도 여복의 남이 날좀 보이 날좀 보라고 내가 자네 애 빌세 애비야. 살모사는 세모진 눈을 더욱 곤두세웠다. 그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같이 온 민청원들은 모두 세간을 내던지기에 바빴고, 외갓집 식구들은 저만큼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웅성거리고들 있었다. 이놈의 영감이 미쳤나? 정말? 살모사는 최서방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야. 아니래도. 분명히 내 애빈 나라니까. 그러니까 넌 최가야. 내 어머니한테 가서. 최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살모사는 최서방의 면상을 주먹으로 쳤다. 아이고. 하고 거꾸러 지는 최서방의 코에서 금시 빨간 피가 쏟아져 나왔다. 동무들. 이제 그쯤 하고 갑시다. 살모사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먼저 대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읍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모사는 몹시 불쾌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날밤 괴한에게 살해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최서방의 말에 의하면 그가 자기의 아버지노라 하니 그는 도무지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최서방이 혹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괴한이 아닐까? 아버지의 원수. 아니, 그렇지도 않지. 최서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은 건 아버지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설모사는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그 문제를 생각하며 걸었다. 그러나, 어쩐지 최가 자기 성이라고는 좀처럼 생각하기가 싫었다. 미친 영감쟁이. 살모사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날 그 일은 그것으로 머리에서 떨어버리려 애썼다. 그렇게 살모사가 외할아버지까지도 상관 않고, 당 과업에 열성적이었다는 공으로, 읍인민위원회는 그를 정식 당원으로 가입시켜 주도록 상부에 추천했다. 살모사는 만족하였다. 이제 정식 당원이 되기만 하면 무슨 뚜렷한 자리가 하나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더욱더 열성을 내어 꼭 출세를 하고야 말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부에 제출되었던 추천서는 뜻밖의 종이 꼬리를 달고 돌아 내려오고 말았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런대로 중농 출신이니 어찌어찌 됐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소위 양반이란 집에서 태어난 유한 계급이었으니 좀더 두고 그의 열성도를 시험하라는 것이었다.인민위원회 간부에게서 그 사실을 들은 살모사는 정말 실망하였다.그는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딴 일이라면 어떤 잔인한 짓이건 다 해낼 여리와 자신이 있는 살모사였으나 출신 성분만은 그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던 그는 문득 어떤 구멍을 발견하였다. 그날 저녁 살모사는 식사를 마치자 예배당으로 가려는 그의 어머니를 붙들고 들었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듯이 대답 대신 그를 빤히 바라만 보았다. 외가 집에 있는 최 서방 알디오. 그래서 그가 누구디오? 누구라니? 내 네, 아버지라면서요? 살모사는 거의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들이대었다. 순간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헬쑥해졌다. 그녀는 한참이나 잠잠하였다. 그녀로서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생각해오던 일이었다. 그날 밤에 들은 음성은 겁결에 들은 것이니 그만두고라도 아들의 모습이 자랄수록 누군가 낯익은 사람을 닮아간다고 생각하였다. 낯익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그녀는 아들의 그 매부리 코와 유난히 얇은 입술에서 자기 집 머슴을 보았던 것이었다. 더구나 그날 밤 나가면서 내가 체내 때부터 소원이었다 하던 그 말로 미루어 그 사나이가 어려서부터 그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었고. 이런 점, 저런 점으로 보아 그것은 자기 집 멋은 최서방이었으리라는 것을 거의 단정한 지도 오래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사실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그렇게 들이대는 마당에야 굳이 아니라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디도 모른다니요? 그녀는 그 이상 더 아들과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고 성경책을 집어들며 일어났다. 설모사는 그 다름으로 최서방을 찾아갔다. 그렇게 최서방을 찾아보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온 그는 이미 국남이 아니라 최남으로 성을 갈고 있었다. 다음날 머슴 최서방은 읍인민위원회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25년 전의 살인 강간을 자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최가 되기 전에 공동무 아니 참 최동무 동무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가재수다? 하고 인민위원장으로 하여금 살모사의 어깨를 두들기게 하였으며 며칠 후에 살모사는 당당한 공산당원으로 당원증을 목에 걸고 민주청년동맹위원장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후 살모사를 거의 잊어버린 채 지났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6.25 사변이 일어났다. 공산군이 불의에 밀고 내려왔었으나 9월 28일에는 다시 서울을 탈환한 국군은 적을 몰고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나는 종군기자의 자격으로 국군을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다. 10월 중순께 나는 고향읍에 갈수 있었다. 내가 먼지투성이가 되어 트럭에서 내렸을 때에 고향읍 경찰서 뒤 방공호 속에서는 학살된 은민들의 시체를 끌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나는 경찰서 뒷마당으로 돌아가 보았다. 온통 울음바다였다. 마치 타다 남은 장작개비처럼 시꺼멓게 썩은 시체가 주르르 줄을 지어 누워있고 그 시체 머리맡과 발끝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분야자들은 반 미쳐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참아볼 수 없어 돌아서는 나의 팔꿈치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 이게 누구야? 도깨비 아니야? 난 그의 손을 잡았다. 역시 틀림없구나. 야 반갑다 정말. 오랫동안 굴 속에 숨어있었 노라는 그 도깨비란 별명의 옛 친구는 얼굴이 누렇게 부었고, 머리카락이 거의 귀를 덮었으며, 입고 있는 옥양목 바지 저고리에는 여기저기 진흙물이 들어있었다. 대거 바디 그는 턱으로 시체를 가리켰다. 나는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고그 새끼, 정말 잡으면 각을 떠서 죽여야 할 텐데. 도깨비는 흥분한 어조였다. 누구? 나는 도깨비에게 담배를 권하며 물었다. 아고 살모사 말이야. 살모사? 그래, 고 살모사 노무 새끼지 아닌가. 서른 네 명이나 된단 말이야. 도깨비는 또한번 시체를 돌아보며 분개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찰서 앞마당으로 돌아 나오며 도깨비에게서 살모사 이야기를 들었다. 어쨌든 살모사의 잔인한 짓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국군이 평양을 점령한 다음 날이었다. 살모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청에 비밀 지령이 내렸다. 수감 중인 소위 반동 군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모조리 처치해 버리고. 곧 북쪽으로 후퇴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살모사는 입안에서 어금니를 아드득 갈았다. 그는 몇 명의 민청원을 거느리고 반동군자들을 수감해둔 차고로 갔다.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전기줄로 묶어서 창고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 길로 그들은 경찰서 뒷마당에 있는 방공호로 끌려갔다. 그렇게 서른 네 명의 남녀가 팔을 뒤로 묶인 채 경찰서 뒷마당으로 들어갈 때였다. 그 소위 반동분자 대열 속에서, 이봐, 에, 예, 나좀 봐. 하며, 5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허름한 사나이가 거기 문 옆에 서 있는 살모사를 자꾸 부르는 것이었다. 최서방이었다. 살모사는 흘끔 최서방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싸늘한 표정 그대로 하나하나 인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두 시간쯤 후였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가을 오후였다. 경찰서 뒤 방공호 속에서는 네 발의 폭음이 들려왔다. 이젠 예수쟁이들만 처치하면 되디. 방공호 속에 네 발의 수류탄을 던져놓고 뒤에 둘러서 있던 민청원들을 향하여 돌아서는 살모사의 혼잣말이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도깨비란 친구는 손끝까지 탄 담배를 꼬집어 주며 한번더 깊이 빨았다.그런데 그 최서방은 자기 아버지라던데 어째서.나는 아까부터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도깨비란 친구는 담배 꽁다리를 땅바에 던지고 발로 비벼 끄면서 흥.애비가 소용이 있나 공추를 속인 반동군장걸?하기야. 평생을 남의 집 모습이었으니 아들 덕에 분배받은 주인집 논밭으로 좀 살아보고 싶었겠지만. 하고 껄껄 웃는 것이었다. 그렇군. 살모산 도망쳤군. 나는 도깨비란 친구의 우묵한이 들어간 두 눈에서 옛 모습을 더듬어 보며 물었다. 아니, 그러고 곧 도망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고 곧 도망친 거군. 결국 그렇게 도망치던 길에 살모사는 또 사람을 죽였지. 이번엔 50명도 더. 도깨비란 그 친구는 쓱 돌아서며 읍 북쪽에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함석으로 지붕을 덮은 예배당 종각이 서 있었다. 그렇게 방공호를 폭파시킨 살모사는 민청원들을 모아 거느리고 읍 북쪽으로 난큰 길로 나갔다. 주민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리는 그들 민청원의 신경을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였다. 아니, 민청원들 행렬 맨 선두에 따발총을 거꾸로 메고 있던 살모사는 제 편에서 도리어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한 새끼도 없구나. 그렇다니까. 그 새끼들은 다 반동이었던 걸 모르고. 살모사는 자취를 감추어버린 은민들에 대한 강한 분노로 두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누구든 자기 눈에 얼핏 띄기만 하면 그저 단방에 갈겨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읍 북쪽 언덕길 위에까지 올라갔다. 살모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대원들도 따라갔다. 살모사는 잠깐 귀를 기울였다. 사방은 여전히 괴괴하였다. 어느 집에서 기어나온 것인지. 까만 고양이가 한 마리 살모사의 발부리를 지나 가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길을 가로질러 갔다. 분명 예수쟁이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 그랬디? 살모사는 대원들을 향하여 정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듯이 그렇게 다져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살기뜬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조금 전에 확인한 상황에 비하면 위기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약 10미터쯤 골목길에 들어간 곳에 있는 예배당에는 조금 전까지 5,6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고요했던 것이다. 도아,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 살모사는 따발총을 옆구리에 끌어올려 끼며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예배당 안에는 과연 교인들이 꽉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입속으로 뭐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살모사는 열려있는 예배당 문턱에 왼쪽 발을 하나 올려놓고 그 무릎하게 따발종을 걸치고 한 바퀴 예배당 안을 둘러보았다. 분명히 자기의 어머니도 어디에 앉아있으리란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 엎드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살모사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 방어쇠에 손가락을 가져다 걸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앞쪽 단 위에 쭈그리고 돌아앉아서 기도를 하던 목사가 일어섰다. 교인들을 향하여 돌아섰다. 자, 그럼 찬송가 462장 다 같이. 늙은 목사는 말을 뚝 끊쳤다. 거기 문에 버티고 서 있는 살모사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교인들의 머리가 목사의 시선을 따라 등뒤 문께로 일제히 돌아왔다. 아, 누군가 여자의 비명이 날카롭게 예배당 안을 흔들었다. 그것은 살모사의 어머니였다. 머리카락이 희뜩희뜩 센 살모사의 어머니는 저 앞에 강대 바로 밑에서부터 앉아 있는 교인들을 해치며 뒷문께로 허둥허둥 달려나오고 있었다. 국나마 에이야, 하나님이 살모사의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교인들도 와르르 일어섰다. 그렇게 교인들이 모두 일어선 것과 따발총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을 뿜은 것은 거의 동시였다. 내가 살모사에 관해서 들은 것은 거기까지였다. 그런데 나는 살모사를 종로 네 거리에서 분명히 본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사람이 두서너 명만 모인 곳이면 반드시 그들의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겨버렸다.호 거기 살모사가 끼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서였다.그렇다고 나는 결코 살모사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다.아니 도리어 그를 또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자꾸만 그렇게 주변을 살피게 하는 것이다.그런데 요즘은 그런 불안이 거의 병적인 데까지 이르러 버렸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다. 대문 안에 떨어진 조간신문을 줍다가 나는 흠칫 놀랐다. 꼭그 신문지 아래 살모사가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바로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책을 보고 앉아 있는 내 걸상 밑에서 대가리가 삼각형인 살모사가 그 바늘 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사르르 기어 나와 산뜻한 몸뚱아리로 나의 벗은 발목을 감으며 발 뒤꿈치를 물고 늘어질 것만 같은 것이다. 아니, 벽에 세워놓은 책장 밑으로 살모사가 기어 나오는 것이다. 건축 밑에서도, 차의 커튼 뒤에서도, 심지어는 천장의 형광등 위에서도 살모사가 기어 나오는 것이다. 이대로는 정말 잠시도 안정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눈을 비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편에서 먼저 살모사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 기어이 그를 찾아내어서 그 정체를 밝혀야겠다. 멱살을 쥐고 따져야겠다. 너는 정말 살모사인가? 너는 정말 살모사인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별명이 살모사인 국남은 화자인 나의 초등학교 동기간이었습니다. 국남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죠. 물론 나쁜 뜻으로요. 그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는 이 소설에선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작가는 그런 그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의 성격을 그의 태생적인 것에서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잉태부터가 정상적이지도 또 올바른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의 성격과 극악무도한 행동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최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기 친아버지 최서방을 반동분자로 몰아 폭탄을 터뜨려 죽이고 자기의 어머니는 교회 예배당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결국은 태어날 때 자기를 낳은 어미를 죽이고 나온다고 하는 살모사의 이야기처럼 살모사 별명을 가진 국남도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마을 사람들도 수십 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나는 며칠 전 우연히 서울 어느 거리에서 얼핏 보게 된 살모사를 기억해 내고 그를 찾아서 그의 만행을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살모사란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생존의 본능을 발휘해서 살아남는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아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살모사 이야기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제 어미를 죽이고 나온다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 그게 오해라네요 살모사는 다른 뱀들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바로 낳는다는데요 그렇게 새끼를 낳고 힘들어서 축 늘어진 어미와 그 옆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새끼들을 보고 혹시 새끼가 나오면서 어미가 죽은 게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범선 작가의 작품, 살모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문학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세요.